앞으로요 박근혜 대통령 이름 당당하게 부르고 그를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면 야 박근혜 대통령처럼 깨끗한 사람이 어딨어, 네가 예전에 찍었던 인간들 다 그 아들들 그 형들 다 빵에 갔어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앞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깨끗했고 정의로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역사 앞에 떳떳한 대통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힘이고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물러나면 안 됩니다. 이 싸움에서 물러나면 말씀드렸다시피 대구가 불탑니다. 대구는 보수의 본고장 아닙니까 여러분? 대구가 불타면 대한민국이 불타는 겁니다.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고 이겨서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이제 많은 분들이 연설을 하고 또 이제 저녁 시간이 다가왔지만 우리가 그냥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자는 사무실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왜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놓습니까? 거기다가 김대중 노무현 사진을 놓든지 문재인 사진을 놓든지 아니면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사진을 놓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자, 올라가서 그 사진을 우리가 가져옵시다. 가니까 기나 먹고 있어. 이 새끼 없어요. 없어요. 이 새끼. 저기 오실 건데요. 지금 문을 뭐 경찰을 동원해서 아예 문을 잠고 있습니다. 예? 문을 열어줘야 돼. 새끼들아. 문을 열어라. 이게 국민 세금을 말이죠. 이렇게 경찰을 동원해서 국민 세금을 쓰고 있는 겁니다.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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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주원한 대기에서 박근혜 대 동력 사진 갖고 내려오라고 합니다. 사진 가져와라고. 사진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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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없는지 저만 올라가겠습니다. 혼자만. 잠깐만, 잠깐. 야! 제가 올라갔다! 제가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진정이 되어야만 진정을 하고 그냥 진정이 되어야만 잠깐만 예예 잠깐만 조금만 올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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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 번 사진 조금만 아니 얘네들 왜 여기 안 돼 안 돼 아니 얘네들 왜 여기 야야 올라갔다 오세요 자,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불이 잠겼거든요 확인 시킬 수 있는데 미국을 좀 물러나야지 네 물러나야죠 경찰 제가 대표로 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올라가겠습니다. 앞으로 새누리당의 이 배신자들의 지역구를 우리 주민들이 다 찾아가는 행사를 벌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려있는 태극기와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모두 회수하는 운동을 벌여야 되겠습니다. 이 자들에게는 태극기가 필요 없습니다. 잠깐만. 사진도 내려오고. 사진이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신의 한 수, 그리고 또 애국단체들은 이 배신자들 사무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진, 그리고 태극기를 회수하는 운동을 벌여야 되겠습니다. 이들에게는 태극기도 필요 없고, 이들에게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도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사무실에서 태극기와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모두 회수하는 운동을 벌여서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오늘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사무실을 방문해서 박근혜 대통령 사진 태극기를 회수하는 운동을 벌여야 되겠습니다. 자,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3층, 3층. 자, 올라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시민들이 협조를 해주니까 문을 열어주는군요. 앞으로 다음 기자회견 때도 우리가 이렇게 당사 앞에서 시민들의 이 힘을 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3층입니다. 예. 네. 유승민 지역 나와! 나와! 그럼 안 돼, 그럼. 그럼 안 돼. 사무실이 아무도 사무실이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사람들이. 여기 문이 부셔지면 안 된다. 예, 네, 뭐, 부셔지면 제가 그거야, 뭐, 갚아주면 되는 거. 고쳐주면 되는데, 혹시나 있을까봐. 어쨌건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없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줘서 우리가 저들이 횃불을 들었는데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이 배신자들의 사무실을 모두 방문해서 우리가 규탄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 그리고 태극기를 이 배신자들 사무실에서 거둬오는 운동을 벌여야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일단 없는 거로 하고 우리가 다시 마이크 있는데 가서 해설하겠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고 사무실 일단은 우리가 저 자리에 옮겨서 하겠습니다. 예. 네. 확인하셨죠? 네. 마지막. 아,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이 모임과 또 이 열정은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 10일 11시 동아일보사 앞으로 많은 분들이 모이실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고 만약 버스편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올라오시고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으로 우리가 점령을 합시다. 이후에는 이 배신자들의 사무실에 걸려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과 태극기를 회수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려서 배신자를 심판합시다, 여러분들! 배신자를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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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애국자여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애국 시민입니다. 뒷정리를 좀 깨끗이 하시고 태극기하고 이런 거는 이 앞에 본부적으로 반납을 해주시고 담배 꽃도 하나 강화문에 가봐! 빨갱이 전국이 됐어! 이거 보통이 아니야. 가자. 됐어.
보좌관들 있다니까. 그런데 그래 사진을 왜 안 주노 사진을? 좀 갔답니다. 무슨 걔가 사진을 걸어놓노 대통령 사진을? 어? 배신자가 그지? 아니 무슨 짐승도 요새 대통령 사진 걸어놓고 있나? 참내 비방 아끼네. 야 이거 멋있지? 아니 어디서? 한자도 분이 주던데 나 한자 얻었다 어 지금 그럼 하더라 거실에 걸어놔야 된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예쁘다. 어? 옆에 김치찜이야. 아니 그냥 정신차려. 예, 이거 국가의 세금으로 자신의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 전의경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시간을 내서 추운데 저 유승민이라는 배신자 사무실을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배신자들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규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한번 저런 배신을 했다고 잊어버리게 되면 또 다른 더 큰 배신을 하는 게 이 배신자들의 특성입니다. 오늘 신의 한 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은 쉬고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